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현지 시간 16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 연준이 3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움직임은 미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요. FOMC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일 다시 한번 글로벌 뷰 시간을 통해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이 내용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늘 2월 소매 판매 그리고 1월의 기업 재고 부분이 발표가 되고요. 3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초로 개전 이후 의회를 상대로 온라인으로 연설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다시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 또 나오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사화될 가능성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산업부에서는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는 러시아 공장의 재가동은 당분간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지표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